같이 좀 타봐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맞아요? 네, 저는 다른 취미 하고 있는데. 어, 뭐요? 제가 여자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요. 오, 재밌다. 엄마도 고민이겠다. 재밌다. 사회인 야구. 엄마가 반대하지 않아요? 네, 엄마가 니 미쳤다고. 무슨 여자가 야구를 하냐고. 서로 반대하는 거야. 보기 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해서?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네, 보기도 흉하대요. 어머니는 하면서 왜 못하게 해요? 이거 별로 안 위험해요. 어머니께 더 위험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대요. 언제 왜? 혼자서 수속 다 밟아놓고 수술날 딱 잡아놓고는 대범하다. 그냥 수술 날짜 언제니까 그날 와. 오. 그렇게만 딱 하는데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가 뭐 눈이나 어머니도 어디... 남자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두 분 있대요 대한민국에. 아니 얼굴이나 이런데 눈에 다쳤으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에 친언니도 간호사고 저도 지금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환자들이 많이 와요. 뼈 부러지고 그다음에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고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엄마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엄마도 위험하게 타고 있는데 엄마가 전국 투어를 갔었어요. 전국에서 전국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어요, 타는 거였는데 위험한 데였나 봐요. 그 낭떠러지에서 오토바이가 굴러 떨어졌어요. 엄마 오토바이가? 30m. 엄마는 어떻게 같이 굴른 거지 뭐. 같이 굴른 거. 엄마는 이렇게 막 튕겨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고. 머리에 혹도 엄청 크게 생기고. 아이고. 그다음에 무릎 연골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바로 또 오토바이 타고. 바로 라면 얼마나?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어나자마자 2주. 2주, 2주 있다가 바로? 아니요, 말리지 그랬어요. 그럼 말려야죠. 이번에 있을 때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 얼마나 이제 고장났는지 그런 걱정만 좀, 하고 있고. 야, 이거는 이게 KBS